자,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읽는 것, 추가하는 것, 수정하는 것, 그리고 삭제하는 것할 차례입니다. 삭제까지만 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수업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삭제 기능을 구현해 봅시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불필요한 데이터들 삭제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한 글에 대해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요 주소에 슬래시 딜리트가 붙으면서 정말 삭제할 건지 확인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yes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삭제하는 명령이 자, 이 주소 그대로 포스트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 토픽이 삭제가 될 거예요. 자, 그걸 이제부터 할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삭제할 대상이 필요하죠. 삭제할 대상은 어떤 특정한 글을 선택하면 그 글에 대한 아이디 값이 있어야지만 삭제할 대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선 뷰.jade라는 파일을 열고 뷰.jade 요 밑에다가 제가 삭제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 자, 토픽 정보가 뷰.jade로 들어왔을 때, 즉 사용자가 어떤 그 글을 선택했을 때 얘만 삭제 버튼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딜리트. 에디트도 딜리트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RID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니까 얘는 없애고 얘는 이 위로 올려서 좀 대표성을 높이는 거죠. 그럼 중복이 제거가 됐죠.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딜리트 버튼이 추가됐고 요걸 클릭하면 이제 갭 방식으로 우리가 딜리트 화면을 보여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 기존의 edit.jade를 카피해서 duplicate delete.jade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elete.jade로 일단은 들어오는 라우트를 이제 추가를 해야죠. 자, 여기 edit.jade가 아니라 app_orientDB로 갔을 때 사용자가 이 주소로 접근했을 때 이제 라우트가 또 하나 필요한 거죠. 자, 그거는 edit를 카피해서 출발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카피 그리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dit를 delete로 바꾸고 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처리하는데 렌더할 때 템플릿을 딜리트로 바꿔서 읽어오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에디트 템플릿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디팅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딜리트.jade를 이제 삭제 기능에 특화시켜서 변경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아티클로 들어왔을 때 H1 자, 그리고 데이터는 토픽에 담겨 있겠죠?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슈퍼바이저 지금 제가 선택해서 삭제하려고 하는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목에다가 더하기 을 하지 말고 앞에다가 딜리트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걸 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리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리는 뺍시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요거는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Submit을 눌렀을 때 여기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Submit 눌렀을 때 value를 yes 이렇게 하면 yes가 되죠. 이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가요? 이 폼의 액션으로 데이터 액션으로 갈 겁니다. 근데 포스트 방식으로 갈 거예요. 전송하는 데이터는 없지만 자, 그때 delete로 좀 가는 거죠. 그러면 삭제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링크로 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만 있다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no 삭제 안 할 거다 라는 거는 그냥 링크로 처리할게요. 자 href는 topic에 더하기 rid 이렇게 no 리로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됩니다. yes와 no 자 no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no를 누르면 주소를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 화면 또는 그 글에 대한 상세 보기 페이지로 가죠. delete 누르고 no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yes를 누르면 포스트 방식으로 이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링크를 쓰지 않은 이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검색 엔진이나 이런 시스템들은 이런 서비스로 쓱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링크 있잖아요. 그 링크를 타고서 페이지를 탐색을 합니다. 검색 엔진 같은 도구들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yes를 링크로 만들었다. 그러면 검색 엔진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접속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삭제 명령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은 일반적으로 그 인증을 앞에 붙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접근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의 브라우저에 확장 기능 같은 걸 설치했는데 그것이 탐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페이지로 미리 접근해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로그인한 상태고 어떤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페이지의 삭제 기능이 링크인 거예요. 그러면 그 확장 기능이 동작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그 글들이 싹 지워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삭제 기능처럼 어떤 페이지로 접근하는 것은 get 방식, 링크 같은 걸 쓰는 것이고 어떠한 명령을 컴퓨터에게 내리는 것 뭐 글을 써라, 삭제해라, 수정하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포스트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yes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방식으로 이 주소로 접근하면 저걸 이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겠죠. 자 저걸 받으려면 여기 있는 삭제 부분 밑에다가 여기 add에서 우리가 썼던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는 add 부분을 delete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자, 웨어 조건 없으면 큰일 나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delete from topic 그리고 rid 값 그리고 id title description은 편집할 때나 필요한 거지 아니죠. title description also는 편집할 때 필요한 것이지 삭제할 때는 이 id 값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싹 변경하고 자, 이거는 뭐 줄 바꾼 필요는 뭐 줄 바꿉시다. 그리고 삭제가 끝난 다음에 편집의 경우에는 그 편집한 글로 가거든요. 근데 삭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로 가버리는 거죠. 그냥 토픽 페이지로. 자, 그래서 다시 제가 리로드를 할 때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전송을 다시 하면 보시는 것처럼 되네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자, 제가 오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delete, delete. 자, 그리고 다시 리로드 계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되고 이전 페이지로 옵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삭제해 볼게요. 삭제, yes, 삭제됐고, 삭제, delete, yes, 삭제, delete, yes, 삭제, delete, no 하면 삭제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자바스크립트, Node.js, Express라는 이 3인방과 Orient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혼합해서 글을 추가하는 것, create, 글을 읽는 것, read, 수정하는 것, update, 삭제하는 것, delete. 그래서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줄여서 crud라고 하는데, 바로 이 crud를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마쳤고요. 장시간에 걸쳐서 이 기능을 익히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쓰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정말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산하는 단계만 남은 거예요. 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 잘 이해되신다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괜찮아요. 이거 원래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몇번더 보면 되죠. 예,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언젠가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한 번에 이해가 안 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의에 빠지지 마시고. 자, 제가 보기에 프로그래밍은 멘탈 싸움이에요. 예,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자기 마음을 얼마나 더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려막기 하느냐. 그게 제 생각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신의 마음을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그리고 수련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코드를 안 보고도 짤수 있어야 되고, 그걸 짜내는 시간을 점점점 단축해서 훨씬 짧은 시간에 이 코드를 짤수 있을 때까지 가시면 여러분들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그걸 누가 강제로 시키면 암기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면 저는 수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스스로가 좀 그런 수련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